또 카페. 다 작성했습니다. 이거 다 동그라미 해도 돼요? 다 아픈 것 같아요.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다 아픈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전 해본 운동이 다양해서 여기 칸이 작아서 다 쓸 수가 없어요. 네. 한마디. 어떡하죠? 몸이 다 하자다요. 네? 스트레칭. 남자분들이 좀 많이
썸직. 네. 오늘 필라테스를 하고 느낀 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대 분들부터 50대 분들까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평소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60대 분들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점수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10점 만점에 8점. 저는 평상시에 되게 자세가 안 좋아요. 그래서 그 자세에 대해서 이제 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
자세 교정이라는 점이 더더욱 좋았습니다. 근데 아쉬운 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, 이거는 이때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필라테스는 딱 붙는 옷을 입고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좀 그게 스스로 좀 부끄러워서 좀 그랬습니다. 아, 그리고 으뜸이가 이런 거 대신 체험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. 퀵 으뜸 필라테스 편 클리어!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. 안녕!